가장 핫한 연예가 소식 투데이즈 한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배우 강경준 씨, 그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A씨가 강경준 씨를 상대로 제기한 5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는데요. 조정 회부 결정은 분쟁 당사자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 이에 강경준 씨가 A씨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훈 씨 측이 아픈 아이를 두고 파티에 갔다라는 전 남편 최동석 씨의 주장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박지훈 씨의 소속사 측은 박지훈 씨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파티는 자선 행사로 미리 잡혀있던 공식 스케줄이었다라고 밝혔고요. 그 외에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전했죠. 유기동물 구조 치료, 입양을 지원하는 한 단체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 진행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박지훈 씨. 이에 최동석 씨는 즉각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의 추가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지난해 10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후 양육권 갈등을 빚고 있는 두 사람. 갈등의 골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배우 송중기 씨가 이번에는 탈북자로 돌아옵니다. 영화 로기안이 오는 3월 1일 OTT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는 겁니다. 로기완은 삶의 마지막 희망을 안고 벨기에에 도착한 탈북자 기완과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여자 마리가 서로에게 이끌리듯 빠져드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처음으로 공개된 로기안 티저 포스터에는 여러 외국인들 틈에서 홀로 서 있는 로기안의 모습이 담겨 있죠. 2022년 하반기 재벌집 막내 아들로 신드롬을 만들어내며 존재감을 거듭 입증해낸 송중기 씨. 노게런티로 출연해 화제를 낳았던 영화 화라는 제76회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청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등남한 송중기 씨의 유의미한 컴백작 로기완, 아빠 송중기의 특별한 변신이 더욱 기대됩니다.